안녕하세요. KJIT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기획한 한일 IT 경영 협의회 이제 KJIT라고 하는데요. 이 협회를 만드신 그 지금 현재 이노비트 강태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무실이 굉장히 아늑하니 너무 멋져요. 고맙습니다. 예. 그 기존에 그 큐브리드도 운영하셨고 그러신데 그 이제 이노비트 하면은 인베디드 DBMS 쪽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DBMS 쪽 쭉 하고 계신 건데 그 이노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노비트는 모바일 DBMS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모바일 DBMS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검색 엔진 그 다음에 그 싱크 엔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음향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후속 사업들로. 그 음향이라 하시면은 아예 분야가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비슷한 분야지만 데이터 디지털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많은 데이터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제 큰 획을 그으셨던 걸로 좀 유명하신데요. 이제 88년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불모진 이제 국내에서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제 국산화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셔가지고 IT 쪽 입문하시게 된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업계 들어오신 계기가 좀 어떤 걸지. 다른 분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 분야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시작이니까 뭐 이 분야에 가서 조금 길을 닦자.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DBMS 한 거는 우연이에요. 이제 제일 그때 신경을 썼던 게 자고 남은 경쟁자가 나오는 분야. 이런 분야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 네. 피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좀 핵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펀더멘털한 소프트웨어를 생각하게 됐고 또 그때 보니까 국산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DBMS가. 그래서 그런 좀 오기도 있었고 한번 해보자. 뭐 젊은 나이에 네. 오기도 있었고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정말 이렇게 파도가 넘실대듯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많이 우여곡절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굉장히 많았죠. 네. 제가 사업한 지 25년이 됐는데 정말 그 천당과 지옥을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좋은 일보다는 네. 힘들었던 일이 거의 90%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사업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위에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시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또 위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이제는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일 거예요. 아마 저뿐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좋았다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사업의 본질은 좋은 날이 한 30% 되면 어려운 날이 한 70% 되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어려움을 또 어려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힘든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질이려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힘들 때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천둥 번개도 만나고 가시에도 찔리고 네. 좀 넘어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했지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직원들 간에도 어떤 신뢰 믿음이 있었고 네. 그 믿음은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술 거기에 대한 믿음들을 직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직원들도 봐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문제인데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더 이렇게 뭉치게 만들었고 예.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랬죠. 큐브리드 시절에 이제 오라클하고 뭐 사이베이스니 뭐 이런 글로벌 쟁쟁한 글로벌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홀홀 단신 또 이제 경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심정은 어떠셨어요? 뭐 매일 맞았죠. 매일 두들겨 맞고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항상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들하고 경쟁을 그 다국적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네.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맞으면서 배운다고 싸움도 싸움 잘하려면 먼저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맷집부터 네. 키우라고 사실 많이 맞았죠. 네. 맞고 맷집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웬만한 건 크게 두렵지도 않아요. 어. 맞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두렵지도 않고 웬만한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그 위기 같지도 않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정면 대응은 안 했어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 네. 그 니치 마켓을 찾아서 갔죠. 그래서 공공 분야랄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컨텐츠 분야랄지 네. 그런 분야로 계속 시장을 몰아갔지. 뭐 금융 분야나 이런 데서 네. 전방위적으로 경쟁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맞으면서 기술력을 키우셨고 기술력 그 키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국 컴퓨터통신하고 이제 K컴스 그리고 또 큐브리드 이렇게 기업 아까도 제가 계속 위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DBMS 열정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뚫고 나오실 수 있었던 게 아까 얼핏 말씀하신 이제 신라 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의지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념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업의 어떤 숙제고 기업의 네. 명제라는 거는 회사를 어떻게 매출을 키우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이 과연 글로벌로 경쟁력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보죠. 좀 다를 수가 있죠. 보는 견지가. 저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큐브리드에서 이제 DB 라이선스 이제 무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 네. 그러니까 OS, DBMS, 미드웨어 이거는 궁극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다 되지 않겠느냐 무료로 이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제 가는 방향으로 이미 그때는 MySQL도 있었고 상당히 강세를 띄고 있었고 그래서 끌려다니기 전에 미리 우리가 움직이자 움직여서 좀 경험도 하고 시장에서 당금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성을 쌓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자 네. 그런 모드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의 룰을 또 바꿔야 했어요. 기존 네.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버렸죠. 네. 트렌드에 그냥 같이 편승을 해서 나가려고 한 겁니다. 제대로 예측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요즘 이제 사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셨던 거 사스 모델이 되셨던 거고 또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오픈소스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업계에 좀 변화가 어떨 걸로 또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이제 큰 메가 트렌드를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나 공개 소프트웨어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야들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또 대부분이 또 그런 그 어떤 메가 트렌드의 파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고 네. 다만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각각의 기업들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SNS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바일 시대에 좀 이제 변화해야 될. 그 지금 돈을 벌어주고 있는 캐시카우 아이템은 네. 이제는 더 이상 캐시카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이너비트도 예외는 아니죠. 네. 우리도 지금 캐시카우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이 더 이상 캐시카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네. 저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라는 건 항상 What's next죠. 다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파트도 있겠고 또 사장을 위시로 해서 What's next,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는 뭐 이건 필연이죠. 네. 지금 변화는 필연이고 또 변화라는 건 새로운 신사업의 시작이고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유망산업이나 새로운 신사업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파도 하나하나기보다는 큰 메가트렌드 범위 내에서 이런 영향들이 어디로 파생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까를 네. 좀 생각을 하고 자꾸 그 다음 목표를 찾아가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신 아까 말씀하신 이디어트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요. 이제 최근에 좀 뜰만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저도 할 거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뭐냐면 지금 정보 폭발의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가 정돈되지 않고 또 구조적이지 않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사업 분야 그런 게 아주 앞으로 유망한 사업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CCTV에서 우리가 수배자나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검색해서 찾아내 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동영상 검색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네. 참 유망할 것 같고 또 소리나 음향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가 네. 아닐까 네.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KJIT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KJIT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요. 그 설립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KJIT 설립 배경은요. 처음에 소프트 업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야 되고 네. 해외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가깝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네. 쉽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일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혼자 갈 거냐 어떻게 네. 갈 거냐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자 그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갈 거냐 함께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도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조그마한 거라도 나누지 않으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KJIT의 그 어떤 키워드가 신뢰,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배려 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존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비즈니스를 신뢰하고 굉장히 많이 그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신뢰 유독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네. 모르고 근데 계약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CEO들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한번 약속하면은 계약서가 아니라도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하고 뭘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네. 서로가 믿을까 말까 불안한데 무슨 토의를 하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이제 좀 대의 명분하에 이제 KJIT가 이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이제 KJIT 회원사뿐만 아니라 또 국내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 보더라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좀 글로벌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KJIT를 저희가 이제 처음 KJIT가 탄생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 KJIT하고 비교하면은 그때는 참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게 뭐 잘 몰랐죠.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이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7배, 8배 이상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들, 저분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해외 진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동기부여가. 근데 지금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KJIT가. 옛날에는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또 다른 기업들이 나갔고 또 이분들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분들은 이제 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 KJIT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그런 질적인 성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한 쪽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면 또 나름 글로벌 진출을 꽤 하려다가 조금 실패했던 경우도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극복을 하기 위한 좀 대안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글쎄 우리가 글로벌로 가다가 이제 주춤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는 멈출 수 없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 내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안에서 그대로 세츄레이션 돼서 흐지부지 없어질 거냐 막을 거냐 하는 문제지 극복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죠. 저 그렇게 봐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는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CEO의 의지죠. 의지고 현실인식이죠. 내수만 바라보고는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죠. 내수에서. 새로 생기는 기업들이, 새로 생기는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막으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여기에 당연히 재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그런 맏형들은 좀 글로벌로 가서 이렇게 좀 시장을 넓혀주고 또 뒤에 새로 생긴 후배 기업들이 또 따라가고 훈순환이지. 그래서 이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몇 개가 될지는 몰라도 그건 무조건 필연이에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